교육부가 논문 끼워넣기 입시 부정에 대해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지만 전북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이 적자를 이유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메이데이를 폐쇄했습니다. 헬스장과 사우나 회원들의 피해 규모만 7억 원이 넘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구창 등 지역 관계자는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농민수당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가 금액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한국노총이 적자 폭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메이데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폐쇄했습니다. 헬스장과 사우나 이용객 등 640여 명의 피해 금액만 7억 원을 넘어 보상 대책 없이 운영을 중단한 한국노총이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이데이로 불리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헬스장과 사우나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할 정도로 만성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620명의 이용객은 폐쇄를 알리는 갑작스러운 문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이없죠, 지금. 이게 말도 안 그러면 진작부터 말을 해줘야죠, 이렇다는 것을. 5월달에 끊었어요. 5월에 얼마 안 하셨네요. 아니죠. 임금을 받지 못한 복지관 근로자와 회원 그리고 보증금이 떼일 임차인을 포함하면 모두 640여 명이 7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2005년 전주시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 복지관을 운영한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부는 보상책도 발표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또 환불을 전주시에게 알아보라고 안내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더 믿으신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있죠. 노조가 적어도 이렇게 개인 사업자 같이 부도내고 뭐라 주랭랑 친다는 생각을 안 치. 업체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거야. 전주 안주지부 운영의 회의를 좀 소집하고 이후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야. 복지관이 한국노총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전주시가 보상을 해주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뭐 법률 구조공단이라든가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 안내하고 그 사람들이 법적 대응할 때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각 수십만 원의 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600여 명의 회원들과 1억 1천만 원의 보증금이 묶인 임차인들은 한국노총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전북대 교수가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어서 입시에 활용했다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가 논문 끼워넣기 부정 행위와 관련해서 입학 취소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전북대는 이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전북대 김동원 총장이 사과를 했는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이모 교수 자녀는 SCI급 논문 공동 저자라고 적힌 학생 기록부와 함께 포트폴리오로 해당 논문을 제출했고 또 다른 자녀는 자기소개서에 자신을 논문 공동 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이 자랑한 논문은 아버지 논문에 이름만 올린 가짜 실적. 교육부는 끼워넣기 논문 실적을 제출한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는데 전북대는 일단 거부할 모양새입니다. 외부 활동 실적 그런 부분은 가점 주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전북대학교에서는 절대 반영하지 않았다.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을. 가짜 논문 실적이 제출된 건 맞지만 평가에 반영되진 않아 합격과 입학은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관점은 다릅니다. 이 교수 자녀들이 입시를 치른 해 전북대 모집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이 나열돼 있는데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합격과 입학을 모두 취소한다고 적혔습니다. 끼워넣기 논문은 가짜 실적이고 곧 허위 기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학 취소가 마땅하다는 겁니다.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연구를 했다라고 적시를 한 것은 분명 허위 기재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서류를 제출한 거고 당연히 뭐 그 학생은 입학 취소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입학 취소 통보는 강제성이 없어 대학이 거부하면 더 이상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 입시 비리 적발 시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고준위 방패물인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검토 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는 고창과 영광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빠졌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반발과 함께 위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말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고창과 영광 등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 제외한 채 중립인사로 재검토위원 15명을 구성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가 그간의 경과 등을 듣기 위해 초청한 것도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안 됐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떻게 만날지, 소통할지 이런 것도 주요 그 안건으로 논의하고 계시거든요. 재검토위원회가 의제 등 3개의 분과를 만들어 시민단체, 원전 지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거절할 예정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시민단체 2명이 공론화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더욱 후퇴한 위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간의 준비단 활동을 거친 뒤 꾸려진 재검토위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읍시 의회가 최근 원자로 열출력 이상 사고가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정읍시 의회 한빛원전 대책위원회는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서 불과 3, 4km 떨어져 있는 정읍에서는 사고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고 방제 예산을 지원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한빛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와 돼지 등 우재류의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올 들어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 5곳에 과태료 5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달부터는 농가 한 곳당 최소 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가축마다 시기를 정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이달부터 두 달 동안 사슴에 대한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1년에 60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조례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단체가 지급액 결정에 이견을 제기하고 나오면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이 하반기에 농가 한 곳당 30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북 시군 가운데 처음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를 해줘야 통과가 되면 지금 바로 신청을 받으려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농민 공익수당은 내년부터 14개 시군 모두에서 지급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한 해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일 협약했기 때문입니다. 협약 시기에는 농민단체들도 참여했고 전라북도는 민관 협치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인정을 했고 또 농민은 그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회복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곧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단체가 뒤늦게 지급액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지급액 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연 120만 원 지급을 못 박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민 사회 단체들과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가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고 그러나 이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는 분다면 최소 월 10만 원 되어야
농민들은 좀 수용하지 않겠느냐. 전라북도는 지급액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시군과 결정한 것으로 농민의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달 전북의 취업자 수가 늘고 실업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취업자 수는 94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5천 명 늘었고 고용률은 60.4%로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2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 명 줄었고 실업률은 2.6%로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에서 인물 중심 세 머리로 더불어민주당과 1대1 구도를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 사무총장, 박주현 의원이 오는 19일부터 전주 갑을병 선거구의 핵심 당원 연수를 갖고 민주당에 맞서 현역 의원 중심의 총선 전략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평화당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앞서 있는 만큼 전주에서 인물 중심의 맞대결 구도를 조성해 단계적으로 완주 진무장과 익산 지역 등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문을 닫은 자림원 부지에 전라북도가 국립장애인 고용연수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시설 일부를 직업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된 자림원입니다. 2년 넘게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교실과 직업체험 교육장에는 먼지만 가득합니다. 전북의 발달장애인은 모두 1만 3천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 시설이 다시 운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넘겨주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여기에서 체험하고 활동을 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너무 많죠.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곳에 고용노동부가 설립을 준비 중인 국립장애인고용연수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장과 장애인 직업체험장 등을 갖춘 490억 원 규모의 시설입니다. 1년에 만여 명 정도가 연수를 오는데 돈의 그 문화체험이랄지 관광지 이렇게 견학도 되고 경제 효과도 상당히 높아지라고 기대가 됩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모임은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이 끝나고서 조금만 더 3년이라도 5년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적은 기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 공간, 이 자림학교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림원 폐쇄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부지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7조 원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전북 세종분소에서 실국별 국가 예산 확보 결과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6조 3천억 원입니다. 2019 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이 전국 70여 개 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에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단체의 성공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가 중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교수 학습 교류,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수, 학술자료 교환, 지역인재 육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6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20분쯤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63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북 전역에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남원 20.6, 장수 19, 전주에는 11.7mm가 내린 가운데 비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40mm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무주, 완주 등 북부 지역에는 내일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